렘넌트들이 힘차게 드린 찬양 속에서 세계 각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힘을 얻는 그런 시간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순서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미리 정복한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건데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아시아입니다. 5월달 학원 복음화 주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 제목이랑도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계속 여러분들이 135개 중학교와 또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우리 TCK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5월 달에 있는 우리 전도 캠프.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 캠프에 대해서. 복음이 없는 많은 청소년의 빈 곳.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들. 그리고 특별히 빈 곳 곳곳에까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우리 중요한 미디어 팀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을 두고 24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기 위한 24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두고 24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중요한 치유, 서밋, 237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하나 IUTC 안에 지혜스쿨과 서밋스쿨을 통해서 미래의 제약막을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 IUTC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시스템 지금 하나홀 지금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이제 본당 끝나고 방송 시스템 교체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헌금하실 분들은 마음 담아 기도하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오늘 서론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했어요. 너희의 날이. 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든 응답과 문제는 배경과 흐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배경과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보좌예요, 보좌. 보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138입니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기서부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흐름이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이 흐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성취되어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나의 영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나의 영이. 어떻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자, 그러면 불신자들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배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사단이 속한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지옥 속에 있는 배경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잠깐이라고 했어요. 이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다. 20장 8절에 보면 잠깐이지만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의 나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세상의 말.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너희가 따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떻게 살아가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지라. 이게 불신자들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이기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을 내가 각인 뿌리 체질시키느냐, 결국엔 이거예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각인되고 있느냐예요. 결국엔 거기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묵상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강론하셨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뭘 가지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뭐예요? 여러분들의 강단을 가지고요. 어떻게요? 2장 46에서 47절에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떡을 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렇게 각인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아직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요. 육신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네피림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바벨탑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네피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바벨탑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자. 그게 나를 위한 바벨탑이에요. 결국에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나를 가지고 공격해요. 나를 가지고. 어떤 나? 육신의 나. 육신의 나예요. 잠깐인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 계속 어디로 끌려가냐면 육신의 힘이 발휘해서 육신의 힘에 따라 우리가 끌려가요. 여러분들이 왜 매일 여러분들이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핸드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육신의 힘보다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맞지, 진서야? 맞아? 당당하게 해라. 할 거면 왜 민망하게 이렇게 숨겨서 해? 멋있게 그냥 당당하게 해.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눌려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각인시키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3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두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조금 안 되니까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근데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교만하여서 타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단의 그 교만함 때문에 타락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잘 될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겸손이에요. 아, 문제만 오면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했죠.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상상,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았던 팀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인도 받고자 했던 팀. 저희도 제가 중등부를 맡고 오늘 5월달 주제가 미리 정복한 아시아예요. 그리고 5주 동안 계속 뭐가 나오냐면 지역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미리 정복한 뭐 이렇게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코, 고린도 이렇게. 제가 참 감사하다. 우리 중등부에서 처음 하는 5월달 전도 캠프 기간에 그렇게 말씀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미리 정복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해 말씀 따라가셨습니까?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정복한 현장을 주실 거예요. 본론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요. 인류 역사상 첫 선교의 시작이 이때 시작합니다. 이때. 감사하죠. 우리도 처음, 저도 중등부 맡고 처음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맞게 떨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모여서 뭐 했냐?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기에 내가 집중하겠다. 어떤 집중이에요? 내가 여기에 완전히 성령 인도 받겠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내가 5월 달에 전도 캠프를 두고 진짜 성령 인도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던 렘넌트나 선생님들에게는 분명히 그에 따른 열매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 팀이 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팀이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 현장을 가기 전에 성령 인도받는다라는 건 내가 그 현장에 가기 전에 그 현장을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류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리 정복하지 않을 거면 그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게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5월달 인도받아야 되는 캠프의 방향이에요. 미리 정복한 자들과 함께 캠프를 인도받아 갈 겁니다. 부담되면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 정복하고자 한다면.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술사가 있네. 그 현장에 마술사가 있어요. 이 마술사가 뭐하고 있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 옆에 있는 마술사예요. 그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13장 9절에 바울이 그 마술사를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술사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봤지, 지나가는 사람들. 주목하여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이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술사를. 13장 10절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주 악한 자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뭐 하고 있냐?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마술사에게 주의 손이 임하여 눈을 가리니까 맹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냐? 그리스도 이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결박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13장 13절에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팀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제자 한 명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제자 한 명을. 제자 찾고 나오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저희가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전도하고 아시아를 두고 전도하고 있을 때 16장 6절에서 10절이요. 갑자기 아시아의 문이 갑자기 닫혔어요. 문이 닫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다.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시간표냐? 혹시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는 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표이다. 그랬더니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라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시간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5월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응답이 이때 열렸냐. 이때 이후로 마게도냐부터 해서 그쪽 유럽을 쭉 돌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중요한 더 큰 응답을 보게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뭐에 도전하셔야 되냐? 기도예요. 기도인데 내가 지금 237로 갈 수 없어요. 류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30평 되는 교회에서 지금 237로 3개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하신 게 뭐냐? 기도 속에서 237로 여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왜 그럽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시겠죠? 시간표가 있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도 대상자를 두고,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선교대회 주간이잖아요. 선교대회 이번에 우리 하나교회에서 237 나라를 22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22구역 안에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나라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기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 선교 대회 기간 동안에 내가 한 나라를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시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전도 캠프 만나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을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 그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중요한 시간표 속에 5월 달에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 렘넌트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